한 장에 50kg이 넘는 우드 슬랩을 옮기려면 하루 이틀 맞춘 호흡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. 아까 이 집 엘리베이터 크네.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뭐 계단 올라가야겠죠? 근데 이 집 엘리베이터 상대 크네. 은은한 조명과 포근한 분위기까지 이곳은 또 어딜까요? 핫플레이스일 것 같은 느낌의 카페인데요. 본격적으로 설치를 해야겠죠? 카페에서는 레인트리가 단연 인기라는데요. 이곳 분위기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. 손님들도 어느새 테이블에 관심 집중. 절로 손이 가는 건 물론 사진을 찍게 만드는 마성의 나무네요. 여기에서는 크고 웅장한 크기에 맞게끔 무겁고 묵직한 어묵 테이블을 사용하게 돼서 더 분위기 있게 잘 앉아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일반 카페의 분위기보다 전원주택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원목 테이블에 앉아서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떤 겁과 없애주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. 이곳엔 이미 진원 씨가 만든 여러 개의 우드 슬랩이 예술 작품처럼 자리하고 있는데요. 주인장의 취향이 엿보이는 것 같네요. 마음 듭니까? 마음 들어요? 아, 네. 우드 슬랩은 각자의 그 나무의 어떤 지문이랄까요? 그 하나하나가 다 예술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나무가 주는 특유의 포근함하고 편안함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앉아서 또 즐겁게 즐기시는 것 같아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. 뿌듯한 마음을 안고 돌아오는 길. 하루를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. 중요한 일이 남았죠? 계약서를 정리해보는 진원 씨. 과연 몇 개나 판매됐을까요? 만 하나, 만 둘, 만 세. 세도 끝이 없습니다. 95개. 95장이요? 네. 이거 1년치 계약서 다 모아놓으신 건 아닌가? 아닙니다. 언제? 이거 토요일 날 판매했는 거. 요번 주말에 지금 토요일 판매한 게 9,436만. 주말 매출만 9,400만 원이라고요? 전시장을 비롯해 카페 등 대량으로 판매되는 물건까지 한 달 매출은 약 10억 원. 예상 연 매출은 무려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.